여기 로렌시아가 일렌시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로렌시아 왕도 살고 있고 다른 맵에 왕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로렌시아에 렉스 왕도 살고 있고 가장 기본이 돼서 아마 그 이길보라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로렌시아에서 제일 많이 어렸을 때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에필로리아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갔던 맵인데 여기도 사냥터가 되게 초보 사냥터로 만들어져서 초보 때 에필로리아까지 많이 갔었고 아 근데 약간 옷부터 들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 발가벗고 이렇게 에필로리아에 에필로리아 완전 추운데 일렌시아 하신 그 연도가 그러니까 몇 살 때쯤 처음 하셨어요? 제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했으니까 11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뭐 키우셨어요? 저 그때 상인 캐릭터요. 저 레벨 되게 높았어요. 네, 저 엄청 고수였는데 그때 상인 브라켓 서버에 상인 랭킹 9위 찍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900위가 됐더라고요. 아 역시 부질없다. 아, 근데 인생 부질없다. 되게 네. 궁금한 게 그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오비를 그러니까 랭킹에 드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유료 회원이셨던 거예요? 그때 유료 회원? 그러니까 처음에 일렌시아 시작했을 때 넥슨에서 일렌시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렌시아를 하려면은 뭔가 그 정액 아시죠? 네네. 넥슨에서 예전에 월 정액제 해가지고 그걸 했었고 월 정액제로 해서 계속 게임 캐릭터를 키웠고 뭔가 매크로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어빌리티 올리면서 키웠어요. 완전 노가다하면서. 저희 조금 이동할까요? 학교 혹시 가보셨어요? 학교? 학교요? 아니 안 가본 것 같은데. 학교? 저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여기서 이제 뭐 퀴즈 풀면서 놀기도 하고. 앉을 수도 있어요. 제 캐릭터가 그냥은 못 앉아요? 그 앉는 거를 개발자가 개발을 안 해놨는데 유저가 개발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개발자는 이제 의자에 못 앉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저들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반만 앉을 수도 있고 철푸덕 앉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주세요. 어디 의자에 앉아보세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그럼 혹시 여기 에필로리아 말고 좀 좋아하셨던 다른 맵 한번 가볼까요? 감독님이 좋아하셨던 거? 네. 근데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나가볼까요? 멈췄어. 대박.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 뭔가 되게 많이 독세만 쌀조가 엄청 많은데? 길드원들끼리 이제 모여있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너무 웃긴다. 여기서 모여요? 저희는 이제 여기 일렬로 서 있어요. 이렇게 어디예요?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좀 시즌별로 약간 유행을 타요. 빨간색이 한번 유행을 타면 다 같이 빨간색 머리로 이렇게 바꾸고 일렌시아에서요? 내에서? 저희 길드 내에서? 길드 내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약간 흰색 머리가 유행할 땐 다 같이 또 흰색 따라서 머리도 하고 진짜 약간 현실 세계 친구들 따라하는 것처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기다. 저는 그 뭐지?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영화 보면서 재밌었던 게 깜짝이야 멈춘 줄. 저는 일렌시아 내에 있는 어떤 관계들이 현실 세계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게 현실 세계랑도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현실 세계랑 네네. 게임 세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할 때도 게임 캐릭터처럼 입고 오셔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코스프레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게임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걸 봤을 때 현실 누군가는 현실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게임이 먼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보면서 여기 옛날부터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옛날에 와도 왔었던 것 같아. 기억나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포스터에 나온 그 나무가 나오는데. 오, 처음 봐요 이건. 여기가 여기다. 요즘에는 그냥 여기 이 맵은 거의 버려진 맵이에요. 왜냐면은 아이템을 좋은 거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몬스터가 그리고 몬스터가 너무 약해서 뭐 레벨 오르기도 쉽지 않아서 요새는 맵이 그러니까 일렌시아 안에 맵이 만약에 10개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 중에 두세 개에서만 유저들이 그냥 사냥을 해요. 나머지 맵은 거의 버려졌어요. 근데 일렌시아는 진짜 다시 들어와도 BGM도 진짜 너무 최고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지금 봐도 세계도 너무 예쁘고 캐릭터도 너무 귀엽고 너무 고전적이고. 아! 응? 튕겼다. 뭐야? 아 진짜 감독 계정도 튕기기도 하는구나. 와 진짜 어이없네. 아, 이렇게 심하게 안 튕기는데 오늘 왜 이러지? 진짜 민망하네. 이 정도 만겜 아닌데. 매크로, 그러니까 매크로가 되게 많은 곳에 한번 가볼게요 그럼. 네. 깃털 이거 교환하면은 우리 서로 튕기니까 이 깃털 주우시고. 네. 여기가 알파였나? 에필로리아 알파로 오시면 돼요. 여기 그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 여관으로 오시면 돼요. 여관 앞으로. 여관 이쪽으로. 여기 거기가 이제 매크로를 저희가 주로 돌리는 그 잠수를 태우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다 정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 저번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들어왔는데 뭔가 살려고 푸죽하면서 뭐 살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소리가 들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 맞아요. 여기가 진짜 시끄러운데 그 이게 뭐 하는 데냐면 마법을 보통 이제 마법을 쏴야 그 마법의 어떤 능력치가 오르잖아요. 근데 마법을 원래 일일이 손으로 다 눌러서 써야 되는데 매크로를 짜서 마법을 무한대로 계속 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하냐면 그 여기 가운데 있는 NPC가 NPC를 클릭하면 체력이랑 마력이랑 FP가 다 차요. 그래서 얘를 누르는 매크로를 짜서 얘를 누르고 마법을 쏘는 걸 계속 반복하는 매크로를 이제. 근데 저는 안 했는데 왜 매크로를 받아요? 아 이거는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는데 그 네. 노래를 부르면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몸에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다 이스카이 메뉴를 외치고 있는 게 저렇게 이스카이 메뉴를 외치면 자기의 어떤 뭐 모든 체력이나 마력이 이렇게 차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마법 쏘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엄청 매크로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나 충족감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잠수를 태워놓고 뭐 회사를 다녀오거나 뭐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오면 이렇게 그 내 어빌리티가 이렇게 숫자로 딱 올라있는 걸 보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 성취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세르니카 낭떠러지 한번 가볼까요? 제가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 뭔가 여기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 여기서 떨어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저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죽고 뭔가 또 새로운 섬이 약간 이렇게 펼쳐지고 그 섬에서 막 원숭이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되게 여기가 되게 의미있고 뜻깊은 것 같아요. 뭔가 죽지 않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요리를 가져왔어요. 바닥에 떨어뜨릴게요. 마지막 음식을 저한테 주시는 거군요. 저는 붕어빵을 먹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떨어졌어.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